다음 키워드 로또 임시 공휴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에요. 지금 8월 15일이 광복절 토요일이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대체 공휴일을 마련한 건데 박사님 그런데 임시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만 지나면 사흘 연속 공휴일에 들어가죠. 연휴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임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에 따라 사흘 연휴라는 어떤 공휴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내수 진작 기대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국민을 헤아려주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가 임시 공휴일로 정부가 지정해도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관한 임시 공휴일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해서 같이 쉬기는 합니다만은 정작 대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중간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다수 그 근로자들은 임시 공휴일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쉴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쉬지 못하는 이런 로또 같은 임시 공휴일이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을 하든지 공휴일 제도를 획기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해서 이를테면 이번에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토요일로 엮여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 가뜩이나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노는 것보다도 더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그날 수입이 없어집니다. 예. 이런 어떤 부작용을 이번 기회에는 좀 근본적으로 고쳐보는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